2020년 동계수련회를 통해 힘차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öffentliches Leben und die sozialen Kontakte. Und wir sorgen dafür, dass in ganz Deutschland im Grundsatz die gleichen Regeln gelten. 전 유럽을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모임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기가 속히 지나 다시 모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모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며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예전처럼 다가가거나 다가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성경 강연회 한달 전부터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인도되도록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3월, 6월, 11월 총 3차례의 성경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성경 강연회에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독일 형제자매님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친구, 지인, 이웃분들이 초대되었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유럽 하계수행회는 코로나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어 도르트문트 교회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안전한 수행회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고 인도된 영혼들이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런던, 파리, 밀라노, 쾰른,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전과 같은 편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함께 봉사할 수 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제약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루어진 수양회를 통해 유럽 형제자매님들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 직분 지켜서 지는 애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예, 전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2.5단계 상황에서도 동계수련의 말씀을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금년에는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더욱 말씀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다짐과 각오를 해보게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계수련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받을 때 한 해를 살아가는 표대가 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새 마음과 그리고 새 힘을 주실 거리라 확신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실지라도 말씀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을 꼭 꺼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계수련의 첫 번째 말씀은 서울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찬양대에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금년 한 해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동계 수련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더욱 의지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지만은 전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듣고 교제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성경 한 곳에 또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전국에 또 해외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인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니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금년 마지막 날인데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데 그 달력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는 연말도 없고 새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고 끝날 때가 있는데 우리 시대는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오는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해의 마지막 날을 맞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기 원하고 멀지 않아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 오신다. 잠깐 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잠깐이 우리는 긴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잠깐 잠시 잠깐 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는 천년이 어제 같다고 하신 밤에 한 경증 같을 뿐이라고 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도 때가 되면 끝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잠시 잠깐 그 기간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오시기로 약속되신 그분이 오시리니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 베드로후서 3장에는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라는 말씀처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빨리 오시기 원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주님도 오래 참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인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기간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시면 좋을까요? 그러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금년에 안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오시겠죠.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힘드니까 또 이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그 통제를 받고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모든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생스러우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고생이 끝나고 그 안식과 영광이 들어갈 테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좋을까요? 얼마 전에 고3들 수능시험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공부를 잘한 학생은 이제 대학교 자기가 좋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자신 있는 학생은 빨리 그 수능시험을 치렀으면 좋겠다 할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된 학생은 아이고야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좀 더 있다가 시험 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겠죠. 준비도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맞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생각 안 하고 무턱대고 지금 당장 고생스러우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것은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주님이 오래 참으시냐 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 앞에 서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설 자신이 있느냐고.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오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운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까 찬송 부르신 것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지는 해도 붙드시는 주님께서 역사를 조금 연장하시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린 기간도 무한정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오시리가 오시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오래 참으시던 주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도적이 뭐 몇 날 며칠 몇 시에 가겠다고 뭐 미리 통보하고 가는 도적이 없죠. 도적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체질이라는 것이 원소더라고. 원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원소들 다 타버리고 녹아버린다고 성경에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도 밑에 보면은 다 타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를 중심해서 역사는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날 텐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에베소 5장에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마땅히 행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그리스도에서 거룩하게라는 응? 라는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을 구원받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점점 거룩하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경건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방인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지요. 예. 그렇지 않고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 제목이 속히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 다 많은 말씀을 배우고 아시지만은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고 앞으로 되리라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나를 가르치기 기록한 것이다는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중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성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은 이미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리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리다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많은 예언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전체 예언의 한 3분의 1쯤 된다고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이 이제 다 어김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겁니다. 이 세상이 없인 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그 받을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여기서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니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예. 그럼 제자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언제 봤습니까? 그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열두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됐습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과 같이 씌어지고 갑자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입니다. 베드로스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말씀은 공교의 꾸미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하시는 광경을 칠히 봤다 그랬어요. 언제?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보여주죠. 예? 영화 팬들을 위해서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예고편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딱 보여주고 중요 장면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개봉 박두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주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우리가 보았다.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라는 자라 하실 때 제가 그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잠깐 미리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거기에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천하시는 주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구름이 있어서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옆에 나타나서 말하길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은 가셨다. 그런데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천사들로 말했고 많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그 46년 동안 걸려서 지어진 웅장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점유하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네. 유대인들이 겉으로 귀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기될 것,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인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제 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에 조용히 감람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그토록 그 궁금했던 사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예루살렘이 멸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도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예루살렘 모든 것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이 재림하실 일과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도 수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했던 그 세 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예루살렘 멸망, 성전이 멸망하는 것 있겠습니까?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그 내용을 제자들이 미리 질문해 주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야 그런 거 몰라도 된다든지 그런 거 없다든지 그러면 끝났는데 주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달라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당대에 이 피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은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서기 7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 그것은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온 세상에 사용하는 서기 연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계산해서 지금 2020년 근데 예수님이 오신 때가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 기원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거꾸로 계산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역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역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예. 예수님 오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산한 역사 그걸 온 세상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개인도 몇십 년을 살았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또 기원전에 사는 사람이에요. 역사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예? 진정한 삶이 시작되고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것도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게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지가 일어난다고 말씀이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 그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가 온 이래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전쟁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1939년에 2차 세계전이 시작됐고 이제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남았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전쟁은 핵전쟁인데 뭐 땅 뺏어먹게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멀리서 러시아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다 불타버리고 미국에서 발사하면 러시아가 멸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8개 나라입니까?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지금 몇만 개 됩니다. 몇 년 전에 6만 개 이상 만들었다고 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핵 합산 금지라 하셔가지고 좀 국산 무기는 없앴지만은 진짜 무기는 그대로 남겨놓고 최근에 와서 미국과 러시아와 또 중국과 뭐 이제 북한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만일 앞으로 핵무기가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끝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두 방 떨어뜨린 거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원자폭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만일 핵전쟁이 난다면은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되면은 연쇄적으로 터질 기다 그래요. 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해도 온 지구를 100분 이상 불태울 거다.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불과 30분 만에 온 세상은 다 멸망할 거다. 톰비 교수는 말하기를 인류는 절멸할 거다. 절멸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절멸하고 말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서운 무기가 지금 다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안 터지는 게 참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맡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요한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에스겔 38장 39장의 중동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이나 중동 전쟁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스그리아 14장의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열국의 전쟁, 그 마지막 전쟁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는 노아 홍수 때는 그때는 물에 넘침을 멸망했거니와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싹 썰어버렸지만은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늘과 땅은 다 불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땅은 불로 멸망하리니 경건치 않은 사람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다. 자, 불태운다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원소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릴 것이다. 녹아버릴 것이다.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 오늘 갑자기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뒤지나가겠고, 처체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니 전에도 지진이 있었지만은 20세기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지진이 내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대형 지진이 나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는 지진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사야 24장에 보면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고 침망과 천리고 모든 게 드러나리로다. 예? 침망이 이렇게 그네처럼 만들고 흔들흔들하는 침망처럼 지구가 흔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큰 지진이 나서 성들이 무너질 것이다. 하늘 찌르듯한 그 마천루들 다 성냥갑같이 넘어질 겁니다. 이 세상이 온통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큰 지진과 기근, 지금 지구상에서 흉년으로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기오염, 기상이변, 이 자연재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 사람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요.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을 거다. 온역은 역병입니다. 아주 악성 전염병입니다. 팬데믹이라는데 그 전염병이란 말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땅에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라를 발전시키고 오래오래 멋지게 살라고 꾸며놨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다 흔들어버리고 양식을 뺏어버리고 악성의 역병이 생기는데 살아남겠어요? 현대 과학으로 막을 길이 있습니까? 그게 전에도 전염병들이 있었지만은요 어떤 지역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그 잠시 후에 끝나기도 했지만은 이번에는 이 악성 전염병이 얼마나 그
전염성이 강한지요. 순식간에 그냥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점점 더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백신 나오기만 기다리는데, 예? 변종 바이러스, 그보다 더, 예, 악성 전염병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인간이 이 땅에, 예, 안심하고 살 곳도 없고, 안식처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데, 끝까지, 예, 재앙이 일어날 수, 예, 마음을 강포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예. 자, 어쨌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다 앗아가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불법은 죄입니다. 죄. 사랑이 식어지라. 지금 인간이 예, 걸핍하면은요 이혼하고 예? 뭐 부모를 거역하고 형 친구를 배반하고, 배반하여 팔고, 예. 도둑이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예? 성적 타락. 그 중에 이제는, 예, 뭐, 동성, 연애뿐 아니라 동성 결혼을 아주 합법화 시킵니다. 앞다퉈서. 간통은 죄가 아니다. 간통 죄를 법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예. 또 낙태, 예. 또 죄가 아니다. 네. 예. 인간의, 예. 그 불법이 하나님의 법을 파괴시키는 시대입니다. 이 죄악은 온 세계에 그냥 꽉 찼습니다. 지금 이제는, 예. 아주, 죄악이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골수에 차묻힙니다. 예. 살인하자 말을 했는데, 사람을 그냥 죽일 뿐 아니라, 배속에서 아직, 예. 세상 빛도 못 본 아이들 태아를 학살합니다. 그 죄가 아니래요. 자, 이게 이제는 뭐 성도덕이 뭐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세상이 충만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날까지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노아와 그 가족들, 하나님이 끌어들인 그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자마자 물로 썰어버리고 방주는 높이 올라갔습니다. 구원받은 성들이 다 들려가는 동시에 이 세상은 불로 태워버릴 테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예. 롯이 소돔성에서 나갈 때에 불과 유황이 소돔을 둘러버렸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 사회 소돔 고모라성이 망한 그 장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유황이 쌓여 있고 유황 온천이 지금도 예, 저도 그 유황 온천에 들어가 봤지만은요 예,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불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줬습니다. 예,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 오신 날 이 세상은 이제 심판하는 날이 될 겁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광포가 충만하다. 땅이 폐기함으로
땅과 함께 세상을 멸하리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홍수로 썰어버리잖아요. 이제 마지막은 불로 썰어버립니다. 너무나 뭐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그날이 우리 앞에 딱 다가왔습니다. 자, 스바냐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스바냐 1306페이지입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민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을 지민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민에서 모든 걸 진멸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예?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노아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안 죽었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바다의 고기까지 예. 거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절하리라. 싹 썰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 농담 안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날이 지금 우리 앞에 딱 당도했습니다. 그것은. 예. 자, 마지막 때 18절에 스바냐 1장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금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금과 은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이 그런 것들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을 안전을 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어림도 없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합니다. 심판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끝나면은 무자비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날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22절에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대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대요. 자, 하나님 작정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부터 들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더 전파된 후에 그 다음에 세상 끝날이 오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아직 제자들도 확실히 안 믿었을 때예요. 신약 성경은 아직 한 자도 기록 안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후 19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 이 말씀들이 지금 3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전해졌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이제 믿든 안 믿든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도 그 주님의 말씀도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진리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는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죠. 예수님이 열매를 못 잡숴서 화가 나서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랑하고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에 모여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아서 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것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것 같던 무화과나무도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이 되면 잎사귀 뾰족이 나옵니다. 조금 늦게 나오죠. 가지가 말라 죽은 것 같던 가지가 연해지면 잎사귀 나온 걸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다 죽어 없어졌던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이라는 긴 환란의 겨울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거든 그 말이에요. 회복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가장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징조 중에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했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긴 했지만은
계속 강대국의 짓밟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년간 강대국의 식민지 국가로 고통을 받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마저 박탈당하고 로마 타시트 대장의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9만 7천 명을 로마로 노예로 잡아갔고 나머지는 다 전 세계 100여 나라에 쫓아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거 허락하지 않고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역사가 1900년간 나라 잃어버린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누가 그들을 나라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독립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1967년 6월 7일 제3차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 뺏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주변은 아랍의 엄청난 세력이 이스라엘 없애버리고 해서 네 차례 큰 전쟁, 중동전쟁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 상식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예.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약한 자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에는 꼴짝에 있는 마른 해골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다 죽어 없었던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강대한 군대가 됐습니다. 에스겔 37장도 기원전 600년 전에 기록된 26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60장 22절에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지금 불과 72년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문 앞에 주님이 얼마나 자세히 말씀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 드디어 오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 이 세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때부터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겠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입니다. 이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말하네. 뭐 기한부 종말을 말하네. 기한부 종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주님이 얼마나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룰 거다. 주님 재림하신 것에 얼마나 정확하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드디어 오리라고 해야 그게 옳은 거예요? 주님 오실라니 아직 멀었다고요?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걸 다 보면서도 멀었어야지. 응?
눈이 펑펑 오는데도 아직 겨울은 멀었다고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는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고 이사야가 말하면서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하나님이 그 넘치는 공의를 회밀히 작정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은 이제까지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끝나고 넘치는 공의로 회밀히 작동돼 회밀이라는 것은요 아주 박살내서 가루를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작정됐은 즉 예, 주 여호와께서 온 세계 땅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끝입니다. 로마서 9장에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니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14만 4천이 구원 받은 후에는 이 세상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 멀었다는 말이요. 네?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가장 놀라운 일은 먼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신 성도들이 부활하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갑자기 휴거돼서 주님 앞에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면서 하나는 버리두면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누가 보면 17장 34절에는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리두면 당할 것이다. 지구가 둥기니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예, 장바닥에서 장사하다가 뭐 각자 예, 열심히 낮에 일해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갑자기 주님이 데려갔습니다. 아침 저녁 여인들은 맷돌을 갈다가 음식을 만들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리둥으로 가시다. 밤에 자리에 누웠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둥으로 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낮이 됐든지 아침이 됐든지 밤이 됐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은 영원히 버리지는 겁니다. 이제 예, 주님 오실 그때 일어날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휴거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어른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하늘로 쫓아 공중 재림이라 했잖아요. 강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먼저 살아 일어나고 또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하신 성도들과 그때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몇천 메타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날 주님도 만날 것이고 우리 주님 주님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직접 얼굴로 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앞서간 성도들 구약신지 성경에 나타난 그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베드로도 바울도 복음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도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도 다 주님을 주님 앞에 만납니다. 제가 그런 갑자기 제 부모님도 구원받고 돌아갔어요. 만날 거예요. 제가 전도해서 제가 침례를 드리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갔는데 주님 앞에 만날 그 생각하면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신 저의 가족들, 가까운 친척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서간 전부 만날 것 생각하면 마음이 벅찹니다.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어질 때는 너무 서운하지만은, 만날 때는 영광 중에 만납니다. 헤어질 때하고 짧고 만날 때는 영원히 만납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영광 앞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시라. 우리가 주님하고도 다시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안식 속에 영혼 속에 근데 주님과 함께 영혼이 함께 있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같이 계신 주님 모시고 살다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혼이 살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날이 우리 앞에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변화된 그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베드로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사람. 엘리야는 산채 들려 올라간 사람.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물로 심판하기 전에 에녹이 휴거되듯이 환난 전에 우리는 휴거돼서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저는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모였다가 헤어지고 몸은 떨어질 수도 마음은 항상 주님 안에 같이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천국이 함께 모여서 또 동계 수련회 할 때마다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모였다 헤어졌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싹 모일 때 구약시대 성도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형제 자매들 다 주님 앞에 모일 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의 대총회입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집회입니다. 그날 상상해 보세요. 성도들이 한자리에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거기에서 함께 하다 봐야 부르리. 모든 성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 그 상상해 보세요. 네.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마지막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14만 4천이 입맞을 때 이 땅에서 저 하늘 위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가, 헬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뭘 가르칩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인침을 받을 때 그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환난 받는 그 세상에서 주님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겠어요. 그게 누구요?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 앞에 가 있는 부활하고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때 거기에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그 영광 앞에서 다시는 서로 헤어지지도 않고 주님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영광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내가 처소와 함께 오리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잊은 것은 지나갔다, 새것이 되었다, 구원받은 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주님 오시는 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부분에 향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뭐가 드러납니까?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한 대로 지옥에 가서 자기 행한 대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네?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향수를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몸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예?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에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악이 될 겁니다. 이건 세상적인 도덕적인 선악과는 차원이 다른 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을 죄라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상급 심판이라고 하죠. 상급 심판. 그 심판을 받을 때에 누가복음 19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왕위를 받아 오리고 먼 나라로 가신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온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 종들에게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곧 부탁했는데 한 사람은 주여 주님이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 골 권세를 찾아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주셨는데 보소서 다섯 문화 남긴다이다. 너도 잘했도다. 너 다섯 문화, 마을을 차지하라. 다섯 골을. 한 문화 꽁꽁 가지고 와서 주님 것 가져왔습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쌓아두었다 가져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뭐 열 골 원님이 되고 다섯 골 원님이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그 상급 심판은 뭐 이 세상처럼 상장 주고 상품 하나 뭐 상급 얼마 주고 박수 짝짝 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베드로의 영광이 다를 것이고 바울의 영광이 다를 것이고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티반 집사의 영광이 다를 거예요. 같을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달려 죽은 강도 지옥 가기 직전에 평생 강도질하고 나쁜 짓 했던 그 강도 마지막 회개해서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 그 강도하고 예? 구원받고 평생 주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하고 상이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영광은 영원히 다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영광은 상급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국가 대표 선수들이 선수로 발탁되는 거 다 놀라운 일인데 그러나 올림픽에 가서 자기가 어떤 성적을 올렸는지 거기에 따라서 영광은 다릅니다. 예,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왔을 때의 영광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효리니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줄 상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이 이렇게 쌓여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싸놨다가 또 깔아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나가다가
예, 싸는 것까지 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가 또 보면 한때는 잘하다가 잘못하면 끝장이에요. 마지막 가서.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님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 하라. 예. 상 얻도록 다름질 하라. 예. 달려가야 됩니다. 예.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서 이를 안 굴고 죽을 힘을 향해서 가지고 골인 하고 딱 죽더라도 그런 표대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예, 주먹을 불끈 쥐고 죽을 힘을 당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 3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 앞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예. 행한 대로 우리 심판할 때 괜찮겠어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악하는 게으른 종이라고 책만을 받을 것 같아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예.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는 고난을 싫어해요. 예. 다른 박제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오직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서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멸관을 주시리라. 그런데 오해하는 것은 내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주느냐 우리도 줄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나타나는 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그 멸관을 얻도록 하라는 말씀이지 가만히 영광은 예? 승리와 영광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망을 내게 주리라.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 올해라도 주님이 오시면 괜찮겠어요? 저는 자주 그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내 나름대로 잘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나는 몇 집이나 될까? 생각하면은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그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크게요. 예? 그분들이 100점이라면 나는요, 5점이나 될까? 10점이라도 될까 모르겠어요. 아주 기준 미달 거예요. 미달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다. 예, 부족하고 부끄럽고 뭐 너무나 예, 주님 오실 때는 미달이 많지만은 그런대로 크게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내 혼자 자화자찬인지 모르지만은 예, 그래도 주님 오시기 전에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 부족한 것 좀 마저 채우기. 그래서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회를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족한 거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님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실 때에 예?
괜찮겠어요? 주님은 계산에 정확하신 분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터는 그리스도고 그 위에다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어떤은 나무와 풀과 지푸를 세우는 사람, 그날에 불로 공력을 나타내리니 불이 싹 지나가면은 나무와 풀과 지푸를 세운 건 다 타버리고 공력이 그대로 타버리면은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는다.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아니 솔로몬이 아니고서야 검은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거는 나무와 풀과 집을 대비해가지고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 없이 있는 것과 없이지 않는 걸 대비해서 말한 것이지요. 없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 물질적에 살면서 시간 속에 살면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 보실 때 검은 보수로 집 짓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불타를 때 없어지지 않는 거. 영원한 것에 산 사람들.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때 불 가운데 썼던 것 같으리라.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다가 겨우 목숨만 살아나와서 살기는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빈들판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의지하고 산 사람, 성령을 따라 산 사람, 구원받았어도 자기의 편리할 대로 육체를 따라 산 사람, 공력이 그대로 있고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 집이 홀가닥 탔는데요 팬티 바람으로요 겨우 목숨만 살아나오는 거 제가 봤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살 때요. 부산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영주동이라고 하는 그 산 위에 피란민들이 사는 판자촌에서 불이 나가지고 쫙 불타가지고 큰 도로를 건너서 부산 본역이 다 불타버렸대요. 사람이 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저 바닷가까지 갔어요. 겨울인데요. 제가 그날 잊지 않습니다. 어릴 때지만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그때 막 부잣집도 막 다 타버리고 막 겨우 목숨만 살아남은 사람들. 도망가다가요. 저 바닷가에 가니까요. 할 수 없이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냥 담요 한 장씩 가져와서 덕 덮어주죠. 구원받아도 불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천국 뒷자리에도 가면은 괜찮다고요?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그 말이 나오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용감하게 주님 뜻대로 살 텐데 이 하찮은 육신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마음에 빼앗겨가지고 이렇게 비겁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 안 나겠습니까? 어쨌든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은 계산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잠시 받는 환난의 경험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이루게 하미니.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1만 가지 율법 주어도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했지만 상관없는 것 같이 들고 치아버리고는 교회당 왔다 갔다 그냥 예.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고맙게 생각할 것 같죠. 예. 우리는 주님 오실 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미리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이 시기를 알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예. 이제 알거니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사람도 자라 자. 열천에 비해 보면은요 예. 예.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예. 다 졸며 잘새 신랑이로다 다 일어났죠. 자, 우리도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응? 예, 잔다는 건 뭘 말해요? 자는 사람은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자기 할 일도 모르고, 아무 책임도 없고, 그냥, 예. 그리고 잠자는 자는요, 자기 할 일 안 하고, 예. 전쟁터에 싸우다가 잠들면은요, 지금 전쟁하는지도 몰라. 응? 자기가 보천석인지도 몰라요. 적이 와도 목표가도 몰라. 전쟁이 되겠어요, 그래? 잠자면? 예.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추수 때 잠자는 아들은 부끄럽기 전에, 추수 때 바쁘게 지금, 예, 서리가 나기 전에 막 빨리빨리 걷어야 되는데, 그때 잠자고 있네요. 낮잠 자. 응? 꿈속에 헤매요, 나. 세상에 헛된 게요. 예? 예. 예. 목유병자처럼 이 세상에 도랭이는데 꿈속에 도랭이는 거예요. 꿈속에 도랭이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이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사는 죄 가운데 사는 걸 잠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 일어나라 그랬죠. 우리의 구원이 무슨 구원이 주님 오실 때 육신이 변화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흠체같이 변케 하시는데 우리의 그 최대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렇게 해야지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도 주님 오실 때가 훨씬 가까웠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예.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어둠의 밤이 지나고 예,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예, 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깨어서 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예?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는 건 뭐예요? 예? 자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냥 막 자는 모습 보면요. 막 수치를 드러내고 막 예?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잘 거예요. 예?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단정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예?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입니다. 방탕은 뭐예요? 예? 방종입니다. 방종.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입니다. 예? 술 취한 거나 돈에 취하는 거나 여자에 취하는 거나 예? 세상에 미혹된 거나 다 취하는 겁니다. 예?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예. 음란은 뭐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전염병처럼. 그거 호색하지 말고 그걸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끼리도 그냥 교만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예. 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예? 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리스도도 옷 입고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울은 주님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자기 몸에 가졌다 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우리의 영, 우리의 몸까지 변화되지 않,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예, 허리에 띠를 띠고, 예, 말씀에 등불을 켜고 누워있는 게 서 있어라. 예. 뭐, 잠자지 말고 서 있으란 말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마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예. 말씀 위에 서서,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고 해서 헬레리 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에베소 5장 17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잠자는 자여 깨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니라. 예, 한밤중에 조용 잠자기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낮에 12시가 됐는데 문 딱 그런 생각 놓고 꼼짝도 안 하네. 응? 아니 날 12시가 됐는데 낮에 아무도 없어. 차도 안 다니고 아무도 안 다니고 다 죽었든지 전염병 걸려서 누웠든지. 응?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낮에 됐는데 주님의 빛이 비치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냥 아직도 누웠네. 꿈속에 헤매고 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자세히 주의하여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 마지막 악한 때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데 베들레헴의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듯이 깨어서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깨어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깨어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6절 7절에 보면은 저희는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원을 재물로 쌓아나 누가 취하라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은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 했어요.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로 쌓아나 누가 취하라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헛된 일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이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잘 살까. 어찌하여 허무한 데 주목하느냐. 날개에서 날아가리라.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가치가 점점 없어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날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귀중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7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 말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도적이 구멍 뚫고 마음이 돌지당하고 양심도 돌지당하고 세상의 좀과 동력이 썰고 다 헛된 걸 없어집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린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걸 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니 이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겁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 그날이 오면 영원히 우리의 일은 뭐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끝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순종할 수 있는 시간도 끝납니다. 그대로 이제 계산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제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되겠죠. 고린도서 5장 9절에 바울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우리도 에녹같이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하느니 그 모든 걸 가르치고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제 그 안에 가라. 그러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 안에 순종하고 거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거하게 살 때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의 뜻을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육신을 따라 사는지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그 말씀이 뭐 성경 말씀 감상하려고 예?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뭐 원맨쇼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가르치시잖아요. 그 가르침 안에 거해. 그럴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 서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장차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초라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도 있고 시련도 당하고 아직 그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주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 남이니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처럼 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바라보고 그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상을 받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날,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깨끗하려면 세상에 더러운 걸 피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으니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는 신부 입장 5분 전에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를 단장하는 곳입니다. 단장하는 곳. 네? 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오른 행실이라.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은 단장을 하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신부 입장 그러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가 말이야, 뭐, 석 달 목욕도 안 하고, 머리는 산발로 하고 미친 여자처럼 나타나면은요, 신랑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 거룩한 분이 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하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거 얘기해요. 예?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받은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계속 있고 주님 오실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왜 은혜를 언제 아세요? 작은 일의 총체인데 주시는 영광은 엄청나게 큽니다. 주님에서 받은 고난은 작은데 영광은 엄청납니다. 예. 이 낮고 찬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될 때, 예. 그 영광 앞에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날에 주실 영광을,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어다. 그 영광을 바라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예? 우리가 구원받은 오늘까지 산 생을 돌아보면서 뭔가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있으면 이제 새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을 흘러갈지 모르지만 마지막 시간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단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합당치 못하게 산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에는 다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게 마음에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